백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골프스윙 배우다 보면 백스윙을 밖으로 빼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빼면 밖으로 나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공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밖으로 뺀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리드미컬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 또는 인아웃 스윙을 못 만들기 때문에 리듬을 태우려고 밖으로 빼서 안에서 치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킬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공이 백스윙을 일단 들었는데 멀어. 그럼 그대로 엎어 때리는 거예요. 일단은 공이 가운데 있는 거에서 모든 사단이 나거든. 근데 훨씬 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공을 가운데 놨습니다. 이 공은 내려다 볼 때는 가까이 있지만 백스윙을 들면 굉장히 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해보면 전부 뒤쪽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확인시켜드렸죠. 그런데 백스윙을 안으로 옥스윙처럼 잡아 뺐어요. 그래서 이 공을 치려고 봤더니 자, 처음에 그냥 쳐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여기 맞는 거예요. 공하고 한 30cm 전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너무 멀죠? 그러면 그나마 그 스윙을 해본 분들은 안으로 빼서 계속 이걸 유지를 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체중 이동을 굉장히 순수하고 맑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요. 서두르거든. 이제 공이 안 맞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빼면 여기에서 공으로 가는 순간 몸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인으로 빼면 머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엎어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골퍼들, 일반 골퍼들 거의 뭐 골프를 85타, 90타 이상 치는 분들에게는 안으로 빼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왜? 공이 멀어서. 그럼 그건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매우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으로 뺐는데 공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머리가 그쪽으로 덤비면서 아웃 궤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지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은 과감하게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공은 오른발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쪽으로 빼라. 그런 거예요. 안쪽으로 빼라. 바로 쳐라. 머리가 나갈 수가 없지. 안쪽에 있는데 머리 나가면 공이 뒤쪽으로 놓이는데 머리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엔 머리 나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나갈 필요 없는데 괜히 나갔네.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이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오른발 안쪽에. 그리고 여기에서 스윙 뒤로 빼라고 그랬잖아요. 뒤로 빼고 그냥 치면 바로 맞는데 굳이 무리해서 머리가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죠? 아니 머리를 안 나가게 하려면 차라리 아니 똑바로 위로 들게 하든가 번쩍 들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면 머리 덜 나가도 되는데 왜 굳이 공을 오른발에 놓고 안으로 빼게 하세요? 아휴 위로 들면 슬라이스 난다고요. 슬라이스. 그리고 어깨만큼 들면 스트레이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스트레이치 나간다고도 장담할 수가 없어. 왜? 아직 손 돌리는 것도 익숙치 않고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타이밍이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낮은 것부터 치면 얘는 무조건 푸시 드로우가 나게 돼 있어요. 작대기가 이 어깨선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가운데 놓으면 치기 힘드니까 제가 오른발에 놓고 치게 해드렸잖아요. 더 밖에 한번 놔볼까요? 더 밖에? 이 상태에서 그냥 낮게만 가. 그럼 잘 맞거든. 공 한번 보세요. 당연히 더 밖에 있었으니까 더 오른쪽으로 갔겠지만 돌아 들어오는 거 보시라고.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왜 스윙을 낮게 빼면 공이 감기고 왜 위로 빼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지. 이거는 로테이션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레슨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빼서 엎어치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일반 골퍼분들 무조건 옥스윙에 옥셋업으로 골프 시작하세요. 오른발 안쪽에다가 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골프 살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